안녕하세요. MVP팀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맥스 정종빈입니다. 오늘 승리한 소감은 이겼긴 하지만 저희 팀에게 아무래도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서 더욱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경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익수 선수가 탑 카밀이나 탑 럼블을 많이 쓸것 같다고 이런 걸 준비하셨었는데, 카밀을 연속으로 3경기 내내 변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. 제가 지네어 분들이랑 했던 연습 경기들을 챙겨보면서 이거 이분들 빈틈이 좀 많은 것 같은데? 이러면서 준비했던 픽입니다. 이거는 상대가 잘했다기보다 순전히 우리가 못해서 진 거라고, 평소에 우리대로 플레이하면 이길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진행돼서 마음 다잡고 플레이했지만 3경기 때도 살짝 애매했던 것 같아요. 준비는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원래 3경기 때 쓰려고 했진 않았거든요. 근데 뱀픽 구도에서 그 비욘드 선수가 이거 정글 구도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서, 제가 이제 그럼 내가 리서포트 한번 해볼게 해서 나온 픽입니다. 솔로 랭크에서는 그러니까 2대2 라인전에서 거의 질수 없다시피 강력한 챔피언인데, 아직 제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숙련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도 규서희가 자신감이 있으니까, 자신감이 반이잖아요. 그거 믿고 저희가 하겠습니다. 상대가 이제 리산드라가 들어왔는데 그냥 맥 없이 죽었을 때, 이거 오리아나 궁 지금 각인데 오리아나 궁을 쓰면은 내 코치도 맞겠다, 이거 딱 팀원들 얘기가 바로 돼가지고 성공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남은 대진이 강팀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지금 경기력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욱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. 욕심 안 내고 4위? 저희는 SKT. 저희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오늘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아서 많이 안 좋았는데, 다음에 더 보완해가지고 재밌고 즐거운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